주요 뉴스를 미리 보는 시간이죠. 앞으로 뉴스입니다. 방역 당국은 이번 주 수요일 코로나19 계량 백신을 도입하는 방안을 발표합니다. 다음 달 초 중순쯤 국내 허가를 받으면 전 국민 또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접종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. 수요일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 국가 간 국제 중재 사건의 결론이 10년 만에 나옵니다. 6조 원이 넘는 규모의 다툼이어서 어떤 결론이 나와도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 이번 주 목요일부터는 휴대전화 한 대로 두 개의 번호를 쓸 수 있는 eSIM 서비스가 시작됩니다. 새로 출시된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와 아이폰 일부 기종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. 통계청이 이번 주 금요일 8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발표합니다. 지난달 6.3%까지 오르며 고공행진 중인 물가가 다소 주춤하는 모습을 보일지 주목됩니다.